보시는 걸 들어서 이게 두 번 내린 건가? 응. 두 번 내렸네. 두 번 내린 거 해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 내린 거 이게 세 번째 밑에 있는 게 세 번째지? 두 번 내리고 이게 네 번째 반죽에 어? 네 번째. 아 나도 됐지. 네 번째 하고 반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다섯 번째 거고 번째 네. 다섯 번째 반죽 방아 내려서 반죽에서 이거 번지로 가는 거지. 아니 내려야지 또. 아, 또 내려? 응. 아 송편 먹기 힘들다. 대충 해서 반 이렇게 버무려서 어휴.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내려온 반죽했어요. 내려오는 걸 여기다 번째에다가 이제 칠 거예요. 번째 칠 때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번째 치고 있어요. 번째 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쳐야죠. 못이 엄청 들어갔어요. 아까 저 못이 보였나? 그 영상에. 그 번째 쳐서 이제 송편 내릴 거예요. 송편을 위해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못이 왕못이에요. 왕못이 깨. 미니못이라 못이가 많이 들어가요. 못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 안에 깨요. 이게 40개 28,000원 개별 포장해서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써가지고 금냉에서 갈 거예요. 예, 이렇게 택배비는 5,000원 개인 부담이에요. 미리미리 대표 전화로 예약 전화 주세요.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간 한 거를 빼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 저 그거를 할 줄 몰라요. 와,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제 속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속은 이건 계피예요. 계피종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거는 때 때도 잘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여린 못이라 못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식으로도 좋고 환자분들도 좋고 저염 저당떡이라 저희는 많이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가고 분재료 이거는 깨가 많이 들어갔어요. 깨하고 설탕뿐이에요. 다른 거 뭐 적은 거 안 넣고 이거 깨하고 설탕 맛으로 깨가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여린잎이라 여린잎이고 날송편이라 한 번씩 쪄서 이렇게 포장 개별 포장해서 이렇게 해서 분냉해서 개별 포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40개 40개 28,000원. 40개 28,000원. 택배비는 5,000원 개인 부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예약 하시려면은 대표 전화로 먼저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택배 전화, 택배 대표 전화 주세요. 커피 송편이에요. 커피 송편 이렇게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깨랑은 틀리게 만들었어요. 안에 내용물을 구별하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계피 넓게 그래서 이제 기계 포장 하면 되는 거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날송편이라 이게 이번 날송편이라 이게 쪄서 분냉을 해서 개별 포장을 해서 갈 거예요. 개별 포장 요거는 이제 개별 포장해서 갈 거니까 받으시면 예 이제 자연적으로 녹게 해놔서 그거를 20초 정도 렌즈에다가 돌리시면은 정말 이게 익반죽이 아니라 날반죽이라는 그 쫀득함이 분명 느껴질 거예요. 이게 드셔서 이게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그 날반죽의 그 맛을 느낄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이 안에 내용물도 깨도 얘는 깨가 많이 들어갔고 얘도 계피가 꽉 들어가 있어요. 깨송편, 계피송편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잘라서 속보였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속을 깨 많이 들어있고요. 여린잎이라 깨가 아니 여린잎이라 모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식으로 좋고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건강이 좋겠죠. 가루색소도 안 쓰고 날송편이라 이렇게 한 번씩 스팀으로 쪄서 보내니까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날송편으로 찌면 맛이 틀려요. 그 대신 찔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입반죽을 하는데 저희는 날송편이에요. 입반죽이 아닌 찬물로 반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개, 계피도 40개, 깨도 40개. 그래서 한 대에 28,000원, 택배비 5,000원, 예, 개인 별도로 5,000원은 내셔야 되고, 예. 좀 더 박스가 크면은 돈은 비싸요. 근데 기본적으로 5,000원만 받아요. 조금만 커도 6,000원, 7,000원 받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5,000원으로 다 통일했어요. 택배 전화는 대표 전화로 주시면은 못 받으면은 문자나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바쁜 시간 지나서 전화 드릴 거예요. 송편 지금 기계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넣어야지만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깨송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포장이 이렇게 되죠. 포장이 이제 또 이제 고쳤어요. 또 고쳤어요. 깨송편. 이렇게 해서 개별 포장해서 40개 28,000원. 40개 28,000원. 택배비 개인적으로 5,000원 있고요. 우리는 날송편이라 한번 이렇게 그 스팀으로 쪄가지고 이제 급냉해서 갈 거예요. 급냉해서 가면
녹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놓으세요. 그럼 녹으니까. 녹은 상태에서 렌즈로 여기 살짝 뜯어가지고, 너무 많이 뜯지 말고 살짝 뜯어서 20초, 20초부터 데펴 드시면 돼요. 더 데우고 싶으면 데우는데 20초, 30초가 딱 적당할 거예요. 20초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주문하실 거면은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고, 바쁠 땐 못 받으면은 문자나 전화를 남겨주시면 바쁜 시간 지나서 상담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튜브 닉네임도 적어주시면은 더 감사드립니다.